조부장은 잘 읽지? 아직도 흉물스럽게 쩔쩔이 거댕이나. 아, 예. 잘 지내십니다. 아, 김 지청장은 녀석 또 똥폼 잡고 녹차 헐짝거리고 있고. 연잎채. 아, 예. 요즘엔 연잎채로 바꾸셨습니다. 오, 맞나? 그 이검사는 법률 제1호 25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알제? 알긴 알죠. 아, 그러면 제6조 범죄 경력조회, 수사 경력조회 등 회부의 제한도 알겠네? 예, 대강은 알죠. 예. 이 검사, 아, 법률가가 대강 알 모야노? 아,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? 아, 근데 이 젊은 체다가 내가 몇 번 말했는데도 말귀를 톡톡 못 알아듣네. 이 똑대기 들어라.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 긴기네. 알았지? 범죄 수사 경력 해보서는 본인인 지가 내가 무슨 죄로 무슨 벌을 받았는지 열람할 목적 이외에는 법이 정한 목적 있을 때만 뗄 수 있는 거야. 만약 본인이 열람용으로 뗐다 하더라도 이걸 다른 데 사용하면 형의 실효동의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3항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거야. 알았나? 근데 이 진정서의 순경놈은 내가 누구 어디 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보서를 떼준 거야. 여기다 신분증 주시고요. 근데 어디다 쓰실 건데요? 아, 대단한 그건 할 거 없고. 자. 저기요. 너가 한번 잠깐 가나? 아, 나 참말로. 이랬으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. 어. 에이, 뭐라 합시다. 아, 감옥 가는 게 안 가면 그러지. 뭐, 진짜 사람. 아, 됐다. 아, 아이, 그래. 아이, 이거 불법 방조 맞나, 아이가?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사용 목적도 묻지 않은 게 확실합니까? 당연하지! 잘못했으면 내가 범법자 될 뻔했다, 아이가. 근데 안 되셨잖아요? 그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기고 어버하는 것 같았으면 벌써 범법자 됐다. 내가 나 괜찮다고 그냥 내 빌어둔 킹기. 야, 그게 검사 주디에서 나올 말이가? 어? 와, 내 말 틀린나? 야, 우리 후배가 어른이 묻잖아. 선배입니다. 선배라고? 와, 나이는 좀 어리 보이는데. 실제로 어립니다. 아, 맞나? 아이고, 니도 나이 어린 여검사 밑에서 고생이 참 많다. 응? 예, 그럼 전 이만 나가봐도 될까요? 그래, 가봐라. 응.